이렇게 족발집 사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래 해감에 즐거워. 노래 돼요? 그럼 그럼 이거 하시면서 노래 한 곡 좀 한번 뽑아볼까? 1, 2, 3, 4 음식에 침튀어 노래는 이따 해야 해요. 아, 위생에 신경 쓰시네요. 미니 불족발 앞에서는 침은 고이게 하고 튀기지는 말라는 주옥 같은 말씀. 게다가 이 미니 족발은요, 열 손가락을 전부 이용해서 먹어야 제맛이라고 합니다. 와. 응? 쏙 빠졌어요. 쌈기를 잘 삶아야지. 호비비라는 얘기가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 사장님을 뵈니까 에너지가 너무너무 넘쳐요. 네. 그 힘의 원천은 도대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우리 가족들. 이렇게 화목한 가족의 요리. 마을레디 찍으시오. 무려 4남매를 둔 아주 다복한 가정이셨습니다. 본인 맞아요? 그런데 소시아 될것지요. 그리고 사장님에겐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네.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태어난 거예요. 32주 만에 발부터. 사진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아, 열심히 걔를 위해서 뛰었지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예요? 열 한가운데 다리를 자르고 째고 늘리고 할 때. 그 눈물과 그 마음은? 슬플 때는요, 네.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참 마음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고 아우. 음식으로 마음을 달래요. 음식해서 애들한테 주고 어르신들한테 잘 공격하면 애들이 잘 될 거다 생각하고. 역시 엄마는 위대했습니다.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 둘도 셋도 넷도 없는데 당신 이렇게 노래로 눈물을 대신하신 거네요. 우리 큰아들 준혁아 너보다 더 어려운 장애를 도와가면서 우리 열심히 살아가보자. 준혁아 화이팅! 대단하십니다. 아, 우리 딸들 귀여운 딸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엄마 해외여행 좀 보내줘. 세상 씩씩한 우리 족발집 사장님 지연이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냄새. 네! 우리 가게 밭이 있어요. 그럼 가봐요. 네? 가게 안에 밭이 있어요? 네, 저렇게 진짜 미니 밭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어머. 손님들이 따먹기도 하고요. 또 사장님도 직접 이렇게 따드신대요. 그래 저도 먹어봤는데 바로 여기가. 너무 싱싱했어요. 근데 식당은 맞죠? 네,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너무 잘해요. 오. 부여의 최고의 맛집입니다. 와, 아, 그래요? 진짜요? 네. 부여의 장금이라는 아내분을 안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부여에서 최고의 손맛이라는데 어떻게 맞나요? 맞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이면 손님들로 아주 가득하다는 우리 보쌈 칼국수 맛집. 아~ 특히 삼겹살 고기를 삶아낸 돼지고기 보쌈이 아, 정말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예쁘게도 차리셨네. 맛있습니다. 그렇게 극찬을 하시던 삼겹수육 보쌈? 네. 배추쌈 위에 이렇게 고기, 부추, 무김치를 올려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도 이 맛 놓칠 수 없다면서 한쌈 제대로 흡입하십니다. 매일 드시면서 그렇게 맛있으세요? 매일 모두 하실래요. 이때 칼국수도 등장을 했어요. 직접 오셨네. 미더덕 들어간 칼국수. 저도 미더덕 칼국수는 처음이었는데요. 바다향이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와. 8년 됐는데 지금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 오, 사장님 자부심이 대단하세요. 진짜 잘 드시나 보다. 남이 집 먹어봐도 우리 게 진짜 맛있어요. 그만. 아니, 아버님 너무 재밌으셔. 술도 좋아하고요. 술도 좋아하고. 특히 산을 굉장히 좋아하고. 산 좋아하고. 눈도 많아가지고 뭐 술 먹으면 노래방을 꼭 가셔야 되고. 그렇다면 또 들어봐야죠. 1, 2, 3, 4 그녀에게 성격부터 다른데요? 보내줘. 내가 굉장히 바르게 노래하시네요. 노래는 좀, 뭐, 어쨌든, 보쌈만은 지금.